국가 차원에서 만든 과거사위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많은데도 이 활동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진실이 이대로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. 뭐냐면 돌아가신 분만 생각하자. 당신의 신체가 유일한 증거인 사건들이 많은 거죠. 유골이 말해주고 있는 거를 얼만큼 뺏어갈 수 있는가. 시신의 상태가 얘기해주는 거를 나는 얼만큼을 볼 수 있는가. 그거는 조사관만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귀 기울여서. 비록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을 우리가, 내가, 또 가족이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 죽음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주는 게 이게 임종이 아닐까. 치주여민기해요. 젊으신 분이 왜 이렇게 정치가 많으셔? 이 담배도 피셨나? 이 시커멓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아이 허허 이거야 이거 봐라. 아 흔한 얘기로 이제 눈물도 말랐던데 눈물은 안 말라. 눈물은 안 마르더라고. 누가 얘기해서 아버지 아이건 의건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지 저 누굴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김강옥 유족께서 아버님을 부르시면서 슬피 우셨을 때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. 찾아드렸어야 되는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여권의 입장에는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입니다. 왜 과거가 미래의 짐이 됩니까?